그때 저희도 이제 직원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은 씨한테 무슨 에피소드 같은 거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아빠한테 한번 최수종 배우님의 사인을 좀 받아달라고 했다가 엄청 혼났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절대로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때 제가 그 최수종님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누구 사인 받아달라고 몇 번 그랬는데 아빠가 그런 거 아빠 이제 그 안 해줬어? 아빠가 이제 가오가 있지 약간 몰라 어렸을 때 언뜻 그런 얘기를 이제 내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막 해드리고. 내가 그런 걸 어떻게 부탁하냐? 아이고. 아니 좀 해주시지. 왜 안 해줬어요? 좀 해. 그러니까. 이거 좀 해줘 이러면 되잖아요. 본인한테 해주는 거는 하는데 네. 누구 좀 해달래 하면 자존심이 영 상하더라고. 그렇게 예민해. 응? 우리는 그냥 훌렁훌렁 해보고 마는데. 그럼 따님들이 똑같이 누구 연예인 사인 받아다줘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없지만 우연히 만나면 어디 사인 하나 해줘. 뭐. 해준 적 있으세요? 우리 딸이 해달라는데 해봐 그러고. 한 장, 한 두 장 더 해봐 해보라고 갖다 주죠. 네, 이런 건 잘 주시네. 성향이랑 성격 성향이 차이가 제일 네. 크신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이제 8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제가 저기 저희 딸 학교를 아니 갑 누구야? 어이 백지였냐? 어이 백지였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어? 아니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아니 난 이 백지연장 때문에 왔어? 안녕하세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지연장 때문에 온 거 아니고 우리 회장님 왔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버님이신가 보다. 우리 1년 뒤 같은 거 했잖아요. 어우 큰일 안 되는데. 오 멋지시네요 진짜. 아 풍채가 비슷하시네요. 회장님도 한가닥 하실게 생겼네. 인상이. 한가닥? 인상이 아주. 감사합니다. 아이 반가워요. 좀 어디 바쁘신데 앉으세요. 사이 별로 안 가까우시다 저 집도 어느 댁이나 남의 아버지한테 그렇게 친절하시네 세상에 확 달라지네. 아, 정말 반가워요. 내가 10년 동안 그 얼굴 다 기억하거든. 아 네네. 근데 큰일 안 변했네.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아빠보다도 백전장을 보러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일하면서 정도 많이 들고. 네, 맞아요. 어떻게 성실하게 사는 건가? 그때 본사도 가고, 그죠? 네, 회장님이 인정할 정도면 진짜 인재였나 보네, 제인 씨가. 우리 백 선생님도 이 화면에서는 뵙다가 예. 직접 보니까 반갑네요. 아니, 근데 회장님은 오늘 왜 제가 선물해드린 목도리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오셨어요? 여기 지금 백 선생님 지금 지은 씨가 선물해주신 게 니트 입고 오셨는데. 머쓱하게. 근데 따님하고는 사이가 좋으시죠? 아니. 따님하고는 사이가 좋으시죠? 아니. 까칠해요? 아니 사랑이라는 게 무조건 사랑하네. 완전 일로 지게 돼 있지 내가. 맞아. 논리적으로 내가 옳은 데도 져준다고. 저쪽도 져주고. 아들도. 그게 편해? 그거 편한 게 아니라 글 속에서 똑같잖아요. 그 마음이. 그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내리발의 사랑인데. 그렇죠. 지게 돼 있어요. 뭐 백수는 빠차다네요. 근데 나는 이제 그전까지 이기는 줄 말하는데 아니야 지는구나 이제 이제 안 그래 못 이기죠 못 이겨 예, 사랑이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예. 사랑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딸에 대한 사랑이 깊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 예. 이게 이제 어느 부모 담아서 가지죠. 제가 지금 지기 시작하는 시기인 모양. 제가 지금 지기 시작하는 시기인 모양. 어우 맞아. 맞아 틀림없는 말이야. 틀림없는 말이에요. 참 좋은 표현했네. 이 일세병의 성격이 우리 20대 때만 해도 지는 성격이 아니야.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자식한테 지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안 것 같아. 진짜 이제 표현이 나오네. 절친 나오시니까 좋다. 자네도 지는가? 이제 져야지 뭐 방법이 없지. 이제 져야지. 나도. 여기도 이제 지네. 시간이 좀 걸려. 빨리 안 돼. 맞아요. 아버지가 늦은 게 아니세요. 그럼요. 그게 쉽지 않아. 맞아요. 이런 마음 먹는 게 힘든 거지. 오늘 그냥 되게
즐거웠어요. 흔치 않은 일인데요. 보통 매일매일 좀 약간 지친 하루인데 오늘 되게 즐거웠고 그냥 뭔가 아이들 없이 저의 하루인 것 같아서 좋았어요. 맞아요. 제가 일했던 곳도 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냥 결혼 전에 그냥 애들 없을 때 이제 제 오롯이 제 모습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그냥 엄마 백지은도 되게 좋은데 그냥 항상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었어서 쓸모있는 사람이었던 옛날에 저를 이제 만난 것 같아가지고 울컥한 아이고 이게 아마 우리 지은 씨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많은 엄마들이 공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 아기를 낳고 나면 이름이 없어져요. 대부분 그러니까 왜 내 아빠 그리고 내 엄마만 해도 뭐 애미야 보통 다 이렇게 불러지고 그러니까 이름을 맞아. 불러주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그걸 더 늦기 전에 이제 아버지한테 인정받은 거잖아요. 너무 행복하다고 네, 그 공간도 소개하고 아빠 도토리 좋아해? 여기 도토리 국수 먹으러 가는 거예요. 도토리 국수? 어. 다 왔습니다. 야, 운전 잘한다. 오. 딱 되네. 야. 운전 기가 막히게. 매니저 해도 돼. 이렇게 모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걸? 쟤는 하도 운전을 잘하지. 1학기 때부터 그 먼 데를 댕겨가지고 전문가죠? 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거 못한대. 멀미해서 지가 운전해야 돼. 운전 좋아하는 거 형님 닮았어. 이 성격이 오직 깐깐하겠어. 뭐 날 많이 닮았다고 조금 아주 그. 저 안녕하세요. 도토리 쟁반국수. 도토리 쟁반국수? 너무 맛있겠다. 저희 둘이 먹으려면 어떻게 시켜야 돼요? 쟁반국수 하나랑 네. 들깨 수제비 하나. 아. 그렇게 쟁반국수 2인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수제비도 하나 주세요. 수제비 되게 좋아하더라. 예. 그래 그렇게 네. 주세요. 네. 예. 여기 하나만 시키면 좀 그렇잖아. 그래 좀 그렇긴 하다. 야, 저 인상이 달라져 버리냐? 이 만나기 전 그전 때하고 그러니까 저러지 않았거든. 얼굴 찌뿌드드해갖고 얼굴도 별로 안 봤고 좀 우울했어. 오. 사랑의 힘, 사랑의 힘. 그렇게 사랑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니까. 맞아. 그래 말이야. 그것도 딴 사랑도 아니고 변한 사랑도 아니고 새끼 사랑이잖아. 새끼 사랑. 저 어떻게 할 거야? 저 사랑은 뭐라고 얘기를? 새끼 할까?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오, 감사합니다. 여기가 나 일했을 때 회식도 하고 자주 오던 집이라고. 감사합니다. 아우, 많이도 찐. 나오네. 와. 끝내주겠다. 찐 도토리일 거 아니야, 완전히. 와. 진짜 도토리면 탱글탱글한데. 아, 그래요? 아유. 맛있게 보이네. 수제비인데 들깨야. 아. 완전 건강식인데? 오, 맛있다. 아우. 아우, 아우 군침 돌아라 진짜. 맛있겠네. 먹고 싶네. 그렇죠. 응? 그렇죠. 아빠 오늘 그래도 내가 직장을 아빠랑 같이 가고 거기서 엄청 이렇게 막 내 칭찬을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아주 어깨에 힘이 엄청 들어가네 오늘. 백지은으로 인정받는 아빠한테 좀 더 이렇게 당당하게 좀 힘을 줄 수 있겠어. 근데 넌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 난 네 뭐 미술하거나 아니면 디자인일 줄 알았더니 왜 그걸로 갔냐 너. 아니 대학을? 어 대학을. 어 대학을.
과를 골로 간 거는 디자인과를 떨어져서 간 거고 근데 나한테는 더 잘 맞았어. 나는 그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공부하거나 이건 아빠 무슨 일인지 알지? 이렇게 전시를 기획하는 거야. 이렇게. 어, 아니야. 그럼. 근데 나는 이런 일이 더 잘 맞더라고. 전공을 난 잘 찾았었어 그때. 그림도 팔고 막 설명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 저기 좀 오래 다니고 싶었는데 영어가 내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 영어를 이제 뭐 책만 봤지 이렇게 뭐 말을 못하고 유학을 안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외국 작가 뭐 전시하거나 하면은 내가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 그런 일을 내가 좀 더 잘 하려면 공부를 더 해야 돼. 좀 공부를 더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저기 그만둘 때는 이제 아 내가 유학을 가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그만을 둔 거야. 근데 이제 남편을 만나갖고 결혼을 급히 뭐 급히하게 된 거지. 나는 그냥 너 그냥 막 급히 가길래 혼자 속으로는 아 제비 꼴등이 있어서 빨리 다닌가보다 난 그런 줄 알았어. 이제야 오해가 풀리는구나 이제. 아이고. 이제 오해가 풀려. 아유. 이거 아니었으면 평생 오해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 성격이라니까 성격.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감사해. 그럼요, 그럼요. 제비 꼴보기 싫어서 빨리 다닌가보다 난 그런 줄 알았어. 아니야. 그때는 진짜 벌레 진짜. 약간 반듯한 사람을 좀 찾았거든요. 남편이 워낙 이제 반듯했고 저희 시아버지가 너무 멋있었고 저한테는 제 마음속에 뭔가 부족했던 이제 아빠와 저와의 뭔가 뭐 부족한 점이 그 시아버지 만나고 나서 되게 많이 채워진 느낌이었어요.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셨고 뭔가 아들보다 며느리야 약간 이런 주의셨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잘 갔다. 저한테만 막 따로 연락하셔가지고 막 옷도 사주시고 세상 막 용돈도 주시고 막 같이 막 커피도 사주시고 그때 되게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아 이런 게 아빠의 모습이구나 약간 아빠의 그 당시 빈자리를 유학은 사실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약간 이렇게 밀려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우선순위에서. 좋지 뭐 큰딸 잘 가서 시집 가서. 근데 진짜 사이가 괜찮더라고. 나 딱 보고 굉장히 내심히 봤어. 근데 참 괜찮더라고 인상이. 그래 보고 마음이 아이고 다행이다 하는 느낌 있잖아. 이 성격에 사이 마음에 또 안 들면은 또 피곤해. 뒤져버려. 뒤져버려. 근데 참 좋더라고 사이. 사이 좋죠. 인상도 좋고. 말 이렇게 표현이나 또 그리고 가정도 잘 이끌어가고 맞아. 와이프한테도 잘하고 아 제 양반 그것도 복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어요. 네.